관절 내시경 수술은 환부를 개복하지 않고 약 1cm 정도의 최소절개를 해 그 안으로 특수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관절경과 초소형 레이저 수술기구를 삽입한 후 모니터를 통해 관절 상태를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 및 수술까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노화로 인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관절 내시경을 통해 파열된 연골판을 봉합하거나 심한 경우 새로운 연골판을 이식합니다. 어깨관절, 손목, 발목, 팔꿈치 관절, 척추 관절, 무릎 관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무릎의 연골을 절제하거나 어깨뼈를 잘라내는 수술에 관절 내시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최소 절개로 흉터가 거의 없으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낮고 회복 속도와 일상 복귀가 빠릅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다리 꼬기, 쭈그려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에 앞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병원을 찾고 수술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진이 확보된 관절 전문 병원을 추천드립니다.